지난 시간에 일지보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지보살을 좀 실감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일체 묘상공 그랬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 제가 이런 그림 좋아합니다. 우리 에고 안에 참나를 깨쳤는데, 이 참나 자리가 공이죠. 이 참나 자리가 공적 영지의 텅빈 자리 아닙니까? 근데 단순한 허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공을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허공은요, 보십시오. 이 참나의 특징이 뭡니까? 공적, 텅 비어서 고요한데, 예, 약자를 좀 쓰겠습니다. 신령하게 아는 놈입니다. 공적 영지. 텅 비었는데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진짜 공입니다. 헛되다는 의미의 공이 아니고 텅 비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 감정, 오감, 어떤 현상계의 존재에도 포착이 안 되는 텅 비어 존재지만 사물을 알아차리고 있는 신령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에고 안에, 에고가 생각, 감정, 오감으로 시끄럽게 굴러가니까 이놈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이 보여요. 이런데 이놈은 현상계입니다. 현상계, 시간, 공간 안에서 시간, 공간, 자, 현상계는 이런 겁니다. 시간, 공간성을 갖고 주관과 객관, 나와 남이 갈라진 세계예요. 근데 그게 갈라지기 이전의 세계를 뭐라고 합니까? 절대계. 절대계를 공, 아니면 열반, 니르바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두 세계가 지금 함께 굴러가고 있는 게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신 거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 밑천에는 그 밑바탕에는 나라고 하는 공적 영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셔야 생각, 감정, 오감을 굴리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랑 이렇게 대화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현상계의 존재만이 아니고 여러분은 이것만 여러분인 줄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밑바탕에 이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텅빈 알아차림.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허공, 일반적으로 말하는 허공이라는 건요. 에너지니 허공이니 하는 건 뭘까요? 그거는요, 이 알아차림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냥. 오감의 대상이에요. 텅 비었다라는 건. 여러분이 눈 감으시면 앞에 텅빈게 보이죠? 그런데 이텅빈걸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 어디 있나요? 이쪽에 있죠. 참나는 이놈이에요. 눈앞에 텅빈 거는 허공이라는 지수화풍 공에서의 공이에요. 허공이라는 하나의 인식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에서 색즉시공을 아인슈타인이 증명했다. 에너지랑 물질이 둘이 아니더라. 그래서 공이고 색이고 색이 공이라는 게 증명됐다라고 하시면 불교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과학에서 말하는 말이지 불교에서는 색즉시공이 하나도 증명이 안 됐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색즉시공이라는 거는 내 에고에 떠오른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형상, 소리, 냄새, 맛, 생각, 감정, 것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공, 참나의 작용일 뿐이라는 걸 알았을 때 색즉시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공간이 물질이랑 자꾸 이게 허공이 물질이랑 교환되더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체가 내 참나의 작용이더라가 색즉시공이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마음법이 공하다 해서 법공 그럽니다. 법이 공하다. 마음법, 색깔, 냄새, 모든 마음법이 다 참나로 인해 굴러가더라. 근데 이 공인데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여섯 개가 아니라 마음법이기 때문에 수만 가지가 이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섯 개로 나누는 거뭐 때문일까요? 육바라밀이요. 보시지게, 인욕, 선정, 지혜가 인욕 이 안에 꽉차 있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안에서 온갖 선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깨어 계시기만 하면 돼요. 몰라, 괜찮아 하고요. 딱 참나로 존재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힘과 지혜와 자비가 나옵니다. 세 개로 말하면 뭡니까? 지혜, 자비, 능력이나 힘. 이게 계속 나와요. 몰라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군 하고, 딱 도와주는 힘이 나와버려요. 능력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요, 자비도 나왔죠, 힘도 나왔죠, 지혜도 나와요. 어떻게 하면 도와주겠군. 어떤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이거를 옳다고 해야겠군 하는, 그러면 용기가 나오죠. 이게 힘이에요. 힘이 나오고요. 자비가 나와요. 내가 여기서 옳다고 버텨줘야 여러 중생이 이롭겠군. 그리고 이게 옳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에서요. 지혜, 자비, 능력이요. 여러분이 몰라 하시고 참나한테 맡기기만 하면, 이게 모든 종교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에고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비로자나불한테, 아버지한테, 성령한테 맡기기만 하면,
거기서 힘이 쏟아져 나오는데 육바라밀이 원래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서는 무한한 능력이 나와요. 지혜와 힘이. 끌어다 쓰시고 사십니까? 매일매일 끌어다 쓰시고 사시면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보살이다. 예, 참나는 보리고 에고는 살타 중생이고 깨달은 중생이 되시는 겁니다. 참나를 못 끌어다 쓰면요. 그냥 중생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은 중생 보살로 사시고 싶다면 몰라 한 번씩 해보십시오. 몰라라는 건 에고를 좀 놓자는 거죠. 괜찮아 몰라 아니면 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해보세요. 왜냐 나라는 놈이 굴러가서 이 에고의 세계를 만들면요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나라는 한 점이 중생의 세계를 만들려면 이게 부풀어져야 돼요. 부풀어진다는 게 뭡니까? 예, 시간, 공간, 뭐 인간 이런 식으로 해서 때와 장소와 나와 남이 착 펼쳐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에고의 세계, 이 홀로그램 세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려면요, 그 뭐가 생겨야 되나요? 시간성으로는 시간에서는 나와 남이 생기, 뭐죠? 과거, 현재, 미래가 생겨야 돼요. 공간에서는요, 앞, 뒤, 좌우가 생겨야 돼요. 인간에서는요, 나와 남이 생겨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나라고만 전제해 보세요. 지금 몰라. 괜찮아 해보세요. 몰라 괜찮아. 나란 존재로 존재만 해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수가 없죠. 생각을 지금 안 일으키고 계시면 앞뒤도 못 나눠요. 통으로 그냥 하나입니다. 안 나누고 계시니까 나와 남도 없어요. 시공 인간을 다 초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생각을 일으켜보세요. 아까라는 생각을 일으켜보세요. 과거라는 생각을 일으키시면 미래라는 게 존재합니다. 내 앞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뒤라는 놈이 따라서 나와요. 남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나를 남하고 구분을 지으면 나와 남이 딱 찢어집니다. 마음에서 지금 인식에서 말합니다. 인식에서 찢지 않으면 나와 남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나하고 통으로 그냥 몰라하고 계시면 시, 공 이런 인간 주객의 분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면에서는 이게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다는 증거인데 불성이 있다는 증거인데 매일매일 그 힘을 꺼내서 쓰고 사시면 여러분은 그냥 보살입니다. 일지, 이지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살로 사시면 돼요. 매 순간 보살로 사시는 게 다예요. 단데 왜 일지, 이지를 안 왔을까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느는 거에 대해서 또 기준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신이 매일매일 보살로 살아라. 그게 제일 귀한데 그렇게 살다 보면 실력이 늘 거다. 그때 이 화엄 십지경을 보면 당신이 어디쯤의 실력을 갖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될 거다. 그런데 보십시오. 딱 보다가 내가 내 실력을 딱 보니까 이지보살이에요. 근데 욕망이 나서 아 빨리 삼지 언제 가나 하는 삼지 거랑 자꾸 맞춰봐요. 나 삼지 아닐까? 근데 이왕 할 거 한 사지 할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욕망이 동하지 않습니까? 벌써 보살로서 자격 상실이죠. 그런 짓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경전은 놀라운 가치를 가집니다. 자신을 냉정히 볼 수 있어요. 내가 몇 짓쯤 했구나. 그냥 그런 줄 알고 빨리 또 놔버리셔야 돼요. 이런 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깨어서 보살로, 부처로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에서는 계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맷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요. 거기 신경 쓸까 봐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너는 이미 부처니까 참나 찾았으면 참나대로 참나를 구현할 뿐 아닌가요? 이 에고가 참나를 구현하기만 하면 부처인데 참나 찾았는데 왜 걱정해? 견성했는데 그냥 성불이지 그냥 부처로 살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얘기해놓고 선불견 또 뭐라고 하냐면 법신 향상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말이 또 계제예요. 선불견은 몇지 몇지 얘기를 안 해요. 깨쳤으면 부처다라고 인정해주면서 그 다음 이런 묘한 말을 붙여요. 법신 향상사가 있다. 그 뒤로 무한한. 법신이 무한하게 향상해 간다. 그럼 이게 또 뭡니까? 실력이 는다는 얘기죠. 근데 굳이 이걸 점수라고 인정을 안 해요. 돈호하면 돈수지. 끝났지. 점수 아니다. 왜 자꾸 이걸 인정 안 할까요? 이걸 인정해버리면 더 닦아야 한다는 또 그게 생길까봐 난 이미 부처로서 그냥 살아갈 뿐이지 더 닦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데 치우친 말입니다. 에고는 계속 닦아가고 있기 때문에 법신 측면에서 더 안 닦아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돈오돈술 얘기하는 거는 이 자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참나 그대로 구현하면 부처다. 이 얘기만 하면 돈오돈수고
에고는요, 에고가 참나를 구현할수록 더욱 보살도에서 경지가 높아져 간다. 이러면 도노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계시면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도 그냥 아실 거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향상이란 말을 써요. 법신향상사 앞에다가 무한 붙여서 무한향상을 해야 된다. 견성한 뒤에도 무한향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게 결국은 나는 이미 보살인데 보살로서 계속해서 성숙돼 간다는 겁니다. 그 성숙돼 가는 경지를 1지부터 10단계로 1지부터 10지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난 경전이죠. 여러분 영성이 세세생생 수많은 윤회를 통해서 공부해 나가실 여러분의 영적 성숙의 단계가 10단계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다만 숙지를 하시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시고 이렇게 숙지를 하시다가 내가 한 7지는 되는 것 같네. 막 이렇게 가시면 이게 태워버리세요. 차라리 보지 마시고. 보실수록 아상만 커질 거 아닙니까? 그냥 겸허하게 내가 깨어서 보살로 살아가는데 그 말이 좀 자명하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정확히 해드릴 테니까 이 동영상을 자료로 남겨서 꼭 보시고 자기 객관적인 상태랑 점검을 해보시면서 가시면 같은 보살도인데 실력이 또 늘어야 재밌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둑 배우러 다니신다고 치죠. 바둑 배우러 난 바둑이 너무 재밌어서 바둑을 하는 것 뿐이야. 승단에는 상관없어. 이게 기본 자세 아닙니까? 그걸 그려놓은 게 이 육조단경이나 이런 겁니다. 그냥 이미 부처다. 부처로서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죠. 또 하다 보니 일단은 2단 되고 싶어서 또 2단을 목표로 했을 때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에고는 그래요. 또 성장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단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 바둑 9단이 못 될 바에는 바둑을 안 두겠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둑이 재밌어서 두는데 두다 보면 실력이 또 늘어요. 늘면 늘는 대로 또 체크를 해줘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본성을 펼치고 사는 게 재밌어서 그게 나와 남한테 모두 이롭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이 순간 이미 보살이세요. 뭐 일지 보살이 바둑으로 1단이라면 여러분은 저 바닥에 9급 보살이라 하더라도 보살은 보살이잖아요. 깨워서 육바라밀 하시면 그냥 보살이세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 이미 보살이 돼요. 다만 그 성숙도가 레벨이 하면 할수록 또 늘어야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참나가는 원래 퍼펙트하다는 걸 그냥 알아버리는 삼매를 해인삼매, 진리의 바다에 우주 전체가 진리의 바다에 물거품일 뿐이다 라고 바로 알아버리는 해인삼매의 영역입니다. 보리의 영역은. 살타의 영역은 뭡니까? 화엄삼매. 1지에서 2지로, 2지에서 3지로 끝없이 에고가 더욱 비로자나부를 더욱 비로자나불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구현해가는 그 단계도 단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다 즐길 줄 아셔야 돼요. 나는 이미 부처다. 도노. 하지만 나는 나날이 진보한다. 점수. 이 두 가지를 흔쾌히 인정 안 하시면요. 이상한 말이 돼요. 도노 돈수 예전에 어떤 스님분이 하신 말이 됐어요. 도노 돈수. 절에서 자꾸 도노 돈수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노했다고 인가받은 사람들이 어디다 물어보지도 못한다. 물어보면 점수가 돼요. 모른다. 나는 솔직히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노했는데 왜 도당냐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솔직히 궁금해서도 어디 물어볼 데도 없다. 이런 말을 하신 걸 들었는데 왜 그런 불필요한 벽을 만듭니까? 여러분은 이미 보살이. 화엄경에는 그런 벽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보살이고 이 참나를 느끼시는 순간부터 보살이세요. 참나를 더 열심히 구현하다 보면 또 실력이 늘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실력이 느는 거를. 실력이 느는 단계를 써놓은 거니까 일지부터 쭉 한번 봐보세요. 자, 지난번에 일지를 제가 설명할 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일지 첫 번째 단락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1절에서 두 번째 단락 보세요. 1절 두 번째 단락. 불자들이여 보살이 비로소 이러한 마음을 바라면 이 참나를 깨친 거죠. 참나를 깨치고 비로자나불의 지혜와 능력과 자비를 이제 얻겠다는 발심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는 본부의 경지를 초월하여 보살에 들어간다. 그래서 열애의 집에 태어난다. 반드시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자, 일지보살의 이 환희지 참나에서 나오는 환희에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참나를 제대로 깨쳤더니 환희가 넘쳐가지고요.
삶에서 보시바라밀, 일상에서 보시바라밀을 실천을 잘한다고 했죠. 예, 남한테 잘 베풀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이 현상계를 자꾸 초월하는 힘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에고로만 살 때는 없었는데 그런 게 참나를 정확히 깨치고 나니까. 그리고 이 일지보살은요, 그 전에 한 1급 단계에 해당되는 우리가 일주보살이라고 하는 불경에서 말하는 그 경지보랑 뭐가 다른지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 경지에서는 참나를 깨쳐서 텅 빈 각성, 텅 비고 고요한데 알아차리니까 이거는 선정바라밀, 이거는 지혜바라밀에 해당돼서 정의 쌍수는 되게 잘 알아요. 정의 쌍수는 잘 아는데 육바라밀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를 아직 한 1급 경지, 바둑으로 치면 일주보살이라고 하고, 1단의 경지, 바둑에서 육바라밀이 총체적으로 나올 때 일지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총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자기가 자기 본성을 정확히 견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본성 안에 이런 일체의 묘한 이 만법을, 형상을 갖추고 있구나 하는 걸 알려면 해보지 않고 아는 도리는 없거든요. 불쌍한 사람을 만나봐서 참나가 늘 나한테 보시하라고 시키는지를 확인을 해야 나의 참나는, 그 참나 안에는 보시라는 이 공덕이 들어있더라 이 말을 할 수가 있죠. 유혹을 늘 당해봐서, 에고는 유혹에 금방 자빠지는데 딱 깨어서 유혹을 당해봤더니 계율을 지킨 자는 힘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아 참나는 지게바람이래 공덕을, 그런 형상을 안에 갖추고 있구나 이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기 안에서 이 공적 영지 정도 아는 걸로는요, 참나의 본체만 알았다 그러고, 지금 이 참나 안에 여섯 개의 이 공덕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대승기신론 식으로 말하면 참나의 상을 알았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펼칠 때 참나의 뭡니까? 참나의 작용을 쓴다 해서 최상용 일체가 됩니다. 절에 가면 이거 점태게 찍혀져 있죠. 요 최상용을 상징해요. 여러분 참나 안에, 예, 참나 안에, 텅 빈 참나 안에 육바람이를 하라는 프로그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그걸 내가 실천해버리면요. 에고를 통해서 실천합니다. 반드시. 에고를 통해서 실천해버리면, 예, 여러분은 그대로 그냥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몇 급이고 몇 지고 상관이 없이 그냥 보살이에요. 다만 그 역량에 따라 단계를 나눌 뿐, 그건 다음 문제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본체까지는 대승기신론에서 법신 그래요. 이 본체나 이 형상까지는 법신입니다. 마음법을 갖추고 있어야 법신이기 때문에 청정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단순히 텅 비대 그 안에 여섯 가지 마음법을, 여섯 가지 아니라 나누면 만 가지가 되는 법을 다 갖추고 있는 법신의 영역 안에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참나의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꺼내서 쓸 때 용에서 보신과 화신이 갈립니다. 이걸 영계에서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쓰면 보신, 아미타불처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직접 와가지고 석가모니불처럼 쓰면 화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구조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대승기신론 같은 거 읽을 때도 이 구조 그대로 얘기합니다. 최상용 법신, 법신은 체와 상을 같이 말하는 거고 용에서 화신과 보신이 갈립니다. 왜 그럴까요? 보신 화신은 이미 에고의 세계죠. 에고가 닦은 만큼 쓸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미 용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에고를 갖추고 계시죠. 그 에고를 통해서 참나의 본체랑 참나의 형상을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까? 쓰고 계시면 여러분은 보살이세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대승의 핵심은 보살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중생을 끝없이 도우면서 보살로 살기를. 보살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중생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보살과, 그렇죠? 보살이 되겠다는 거랑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건 같은 얘기죠. 근데 열반에 들면은 이 깨달음의 세계로만 들어가 버리면 용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열반에 들지 않습니다, 보살. 혹시 열반에 드는 걸 성불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초기 불교식으로 보살은 성불을 거부해요. 성불에 들 생각이 아예 없어요. 예, 이론상 들 수도 없고요. 대승의 이론에서는. 이런 게 대승의 맛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4절까지 했잖아요. 5절부터 할게요. 불자들이여, 그 전에 유마경 글 하나 다시 보고 들어갈까요? 자, 이렇게 때문에 보십시오. 유마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마경을 꼭 한번 보세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해드릴 만한 경전이 대승의 아주 대승 사상의 극치를 설명해 주는 건 유마경입니다.
유마경하고 같이 화엄경을 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유마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살은 에고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참나에 머무는 것도 아니죠. 두 세계를 같이 살아가죠. 그러니까 자 생사에 머물면서 에고의 세계에 늘 살면서도 오염된 짓을 안 해요. 참나 그대로 작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나가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 에고의 세계에 살지만 오염되지 않고 열반에 머물면서도 늘 참나와 함께 살아가죠. 그러니까 늘 참나 속에 살면서도 절대로 멸도의 정멸에 들지는 않는다. 즉 에고를 버리고 참나만의 세계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게 보살이다. 지금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보살은 뭡니까? 에고와 늘 에고를 통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늘 에고를 버리지 않고 에고를 통해 참나를 표현하는 존재. 그런데요. 그러면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보십시오. 에고는 참나는 원래 청정한데 청정하지 않은 에고가 나왔을 때 자, 청정한 에고의 참나에서 청정하지 않은 에고가 나오게 한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이게 모든 이게 기독교로 치면 거의 사탄급인데 뭡니까? 무명이요. 어두움 때문에 참나가 에고가 되려면 시야가 좁아져야 되거든요. 보편적인 참나가 개별적인 에고가 되려면 지금 여러분 에고가 이렇게 서로 분리돼 찢어지려면 무명의 힘, 어둠의 힘 때문에 여러분의 에고들이 참나를 못 알아보고 참나대로 못 살아요. 자, 에고가 있는 한은 무명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고를 지금 이렇게 긍정해버렸죠, 생사를. 그러면 대승불교는 무명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근원적으로는요, 무명을 긍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야신경에 무명도 본래 없다란 말을 해버립니다. 이 무명이 힌두교에서 뭡니까? 마야예요. 힌두교에서는 참나를 브라만, 무명을 마야 그럽니다. 브라만에서 이 우주가 나오려면 마야가 환의 장막을, 환의 베일을 싹 쳐서 참나를 가려야만, 브라만을 가려야만 우리가 사는 더러운 현상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근원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힌두교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브라만이 마야라는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법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가, 자, 초기 불교에서는 무명을 없애야 우리 에고는, 에고가 무명을 없애면 영원히 참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대승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논리가 아예 달라요. 우린 에고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야 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중생이기 때문에 나도 또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명 자체를 사실은 긍정해버리는 겁니다. 무명을 없애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무명을 긍정하는 이상한 철학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명을 왜 없애려고 노력할까요? 무명이 옅어질수록, 무명의 작용이 약해질수록 나는 더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니까요. 동시에 무명을 없앨 생각을 또 안 하고 있죠. 내 중생성을 그대로 긍정해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런 게 대승의 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무명이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무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참나에서 에고를 낳았다면 대승에서 볼 때는 무명이 뭡니까, 사실은? 참나가 작용을 일으킨 것뿐이에요. 참나가 작용을 일으켜서 에고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에고 입장에서 왜 나같이 무지하고 아집 덩어리를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무명이다. 대승에서 볼 때 뭐가 만들었죠? 에고는 참나의 작용일 뿐인데요. 참나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명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에고 입장에서 나의 모든 악의 원인을 무명에다 갖다 대지만 사실은 에고는 어디서 나왔어요? 참나에서요. 여기까지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인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하다가 초기불교랑 충돌이 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반야신경을 초기불교 분들도 좋아해 주시는데 그 전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뭐랄까요? 불교인이 기독교 경전 읽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상황인 거 아시고 읽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초기 불경 분들이 너무 좋다고 반야신경 읽으시는데 알고 읽으십니까? 저는 오원개공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읽으십니까? 12연기가 본래 없다는 말이 뭔지 알고 읽으십니까? 사성제가 본래 없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고진멸도가 본래 청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연기가 본래 청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명에서 시작된 우수한 우주의 연기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떠날 생각이 없어요. 중생은. 중생성을 버리는 보살은 절대 버리질 않아요. 다 진리의 바다, 참나에서 나온 작용일 뿐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좀
배짱 있게 한번 딱 선언하시면 이걸 안 하면요. 유마경 이건 뭐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유마경, 금강경 이걸 글로 알았다고 이해하신 게 아니고요. 이 마음으로 우주를 볼 때 그 느낌을 써놓은 게 금강경, 유마경, 다 화엄경 다 그 느낌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에서 무수한 부처님 제자들이 유마거사한테 다 깨집니다. 뭐로 깨지냐면 이 무명이나 이 에고는 더럽다는 상을 가지고 있다가 유마거사 만나면 다 깨져버려요. 우주를 조금 더 나누지 마라. 무명도 본래 청정하다. 이해되세요? 이런 사상을 한번 가져보. 이래야 진짜 대승이 돼요. 안 그러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대승 사상을 가지려고 해도 중생이 불쌍하다 도와주려고 하다가요. 하, 이거 또 무명의 노름에 빠지는구나 하고 도와주면 도와지겠습니까, 그게? 솔직히 내가 지금 널 위해 억울한 일을 하는 거야 하는 느낌으로 도와준다면요. 됐다고 할 겁니다, 그쪽에서. 정말 나도 급해서 너한테 도움 받는다만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고 있으면 보살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아주는 게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최고의 불성의 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너가 없었다면 내가 불성을 발현할 기회를 못 얻었겠구나 하고. 대승과 소승은 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상 체계입니다. 불교랑 기독교만큼 다른 사상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지 안 그러고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요. 그런 거 있죠. 야 우리 잘 지내자 막 하는데 얘기를 할수록 더 멀어져요. 아닌데 얘는 진짜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속으로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겉으로 우리가 그래도 불교인데 친하게 지내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랑 나랑은 뭐가 아주 다르구나를 이해하는 게 오히려 소통이 돼요. 아 그래서 너는 사물을 볼 때 그렇게 보는구나. 난 이렇게 보는데. 이해가 소통이 중요한 거지 억지로 모여서 이렇게 친하다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잘해봅시다 그 종교관 이렇게 모여서 어르신들 모이면 근데 저 속에서는 뭡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딱 교리상 안 되게 돼 있는데 어떡해요 아니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교리상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인데 어떡하지 기회가 되는 대로 꺼내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교리에서 벌써 넓어야 돼요 확 터져야 돼요 이 정도 교리가 있어야 돼요. 무명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다. 반야신경에 써 있어요. 전 세계 무수한 불교 신자분들이 읽고 계세요. 그걸.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진짜 읽고 계시면 지구촌이 뒤집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반야신경 하나만 정확히 알고 읽으셔도요. 어마어마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주를 다르게 볼 겁니다. 이 더러운 우주 떠나야지 하던 우주를 다시 애정어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 험한 것도 다 참나의 작용이다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요 확 열반에 들어야지 빨리 수행해서 나 해탈해야지 이런 마음이 싹 사라져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극락이고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들이고 나는 그들에게 나의 불성을 꺼내서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 이상의 우주의 목적이 없구나 이걸 아시면 대승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5절 한번 볼게요.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다시 이런 생각을 한다. 여러 부처님의 정법이 이와 같이 깊고 이와 같이 고요하며 이와 같이 정멸하고 이와 같이 텅 비었으며 이와 같이 형상이 없고 이와 같이 바라는 것이 없으며 참나자리를 지금 계속 노래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고요하고 정멸하고 텅 비어 있고 형상이 없고 이 현상계의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참나를 말하는 겁니다.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참나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괜찮아 해버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대승의 마인드로 바로 가버리세요. 괜찮아라고 해보세요. 내가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다시는 안 태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막 구르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괜찮아. 이 모두가 비로자나물의 작용이구나라고 한번 바라봐 버리시면요. 그대로 내면에서 참나가 깨어나 버려요. 왜냐? 참나는 바라는 게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아, 난 이 더러운 세상 빨리 벗어나고 싶어라고 바라는 순간 여러분은 계속 에고에 머물게 된다. 오히려 에고 상태에 계속 머물러요. 뭔가 바라고 현상계에 대해 못마땅해하고 예, 짜증내고 조급해지고 하는 거 다 에고 작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현상계를요 긍정해버리세요. 지금 이 강의실을 그대로 긍정해버리세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한번 느껴보세요. 그 마음이 참나의 마음이에요. 바라는 게 없는 마음. 그 마음으로 계속 육바라밀을 실천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냥 보살입니다. 그 순간부터. 찰나라도 보살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와 같이 오염이 되질 않아요, 이 자리는. 이 공간에다가요, 이 건물 있는 공간에다가 이 집을 지었다 부수고 또 다른 집을 지었다 부수고 아무리 해도 이 공간을 해롭게 할 수 없듯이 아무리 여러분이 더러운 생각, 더러운 짓을 아무리 해도 에고가 참나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참나는 여전히 고요하고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고요하고 알아차리고 있고 바라는 게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참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안다는 건 참나를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도요, 과학자랑 같습니다. 우주에 원래 있는 법칙을 우리한테 설명해 준 거지 법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법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여러분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그 참나 자리에 새겨져 있는 진리를 그냥 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깨치셔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육바라밀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면 상라가정, 고요하고 영원하고 행복한 그 자리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참나를 이해하시게 된다면 부처님을 이해하게 되고 사실은 부처님의 정법을 아시는 거죠. 부처님의 정법을 얘기하고 지금 참나각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데 이런 좋은 게 우리 안에 있고 그 우리 안에서 이런 법칙을 갖다가 늘 표현하고 구현하고 있는데 범부들은요, 마음이 사특한 견해에 떨어져 가지고 안 보여요. 그게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러분으로 하여금요, 매일 불쌍한 사람 보면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있고 또 어떤 룰을 지켜주게 만들고 있고 견디게 삶의 힘든 거를 견디게 만들어주고 있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렇죠. 또 뭔가 또 한번 정진하게 만들고 있고 여러분이 또 한번 힘을 내게 만들어주는 불성작용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범부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미 비로자나불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데도 사실은 우리는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명에 가려져서 무명은 이때 작용을 드러내요. 여러분이 무지랑 아집에 빠질 때 여러분은 무명의 힘을 키워준 게 됩니다. 실체가 없는 무명이지만 작용은 있죠. 여러분 안에서 작용이 커질수록 여러분은 무지랑 아집이 심해져요. 만약에 지혜와 자비가 넘치면요, 무명의 작용은 자연히 약화됩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무명이라는 게 있어서 또 에고가 굴러가고 중생계가 굴러가기 때문에 무명 자체를 또 거부하지도 않아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이 대승경전을 보면 짜증이 나시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되게 명확했거든요. 무명 없애고 열반 가자. 근데 갑자기 무명이 권래 공하니 막 이러면 뭐 하자는 거지 여기는? 오히려 또 반대로 대승의 입장에서 보면 또 명쾌한데요. 사실은 이 서로 소통이 안 되면 비슷한 용어를 쓰는데 다르게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이만 엄격히 아시고 보세요. 이 무명에 가려져서 교만함에 높은 깃발을 세우고 교만함이 생겨요. 무명이 한번 가려지면요, 무지랑 아집이 심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함이 생기고 가래가 욕망이죠. 갈증나는 그런 사랑, 욕망의 그물에 빠져서 아첨하고 기만하는, 남한테요 거짓말로 아부하고 속이고 하는 숲속을 다니면서 능이 빠져나오지 못한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육바라밀이 생생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돌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만과 아첨과 기만과 이런 안 좋은 무명의 작용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본래 공하지만 잘못 쓰면 우리를 무섭게 압박해오는 게 무명의 이 현상계의 이 에고의 세계죠. 무명의 세계, 에고의 세계는 우리가 잘못 쓰면요, 그 무서운 인과가 돌아가지고 우리를 되게 지옥고에 빠뜨려버립니다. 본래 청정하지만, 물감은 청정하지만 그림을 아주 잘못 그려놓으면 우리를 놀래게 만드는 아주 흉악한 그림이 나옵니다. 같은 청정한 재료지만 잘 그리면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마음과 아낌과 질투가 서로 응하여 버리지 못하거늘 늘 육도에서 생명을 받을 인연을 지으면서. 육도의 세계가 뭐죠? 지옥. 저 아래 지옥이 있어요. 그 위에 축생, 그 다음에 악의 세계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수라를 치기도 하죠. 육도로 할 때는 아수라, 싸움하는 신들. 원래는 인도의 신들이에요. 아수라는요, 아수라는 신들인데 전쟁을 좋아하는 신들이라 우리가 이제 분노, 늘 성나서 살아간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아수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늘 전쟁하는 신들이다 보니까 이 싸움을 잘하는 신들인데 원래 이렇게 그런 싸움꾼을 상징하게 된 겁니다. 수라의 세계. 그 다음에 뭐죠? 이 인간계보다 수라의 세계를 나쁘게 봐서 악도로 치기도 하죠. 사악도로.
원래 수라는 인간이 천신들인데요, 사실은. 아무튼 그렇게 불교에서 주로 씁니다. 인간계, 그 다음에 인간 이외에 뭐죠? 아주 행복한 세계, 천인, 하늘 세계. 이렇게 해서 육도를 돕니다. 그래서 자기 지은 업에 따라 업을 많이 지으면 아래로 쭉, 이게 어떻게 과학 물리 법칙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업을 많이 지으면 아무리 위로 가려고 해도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면서 몸이 아래로 쭉 내려가고요. 선업을 자꾸 지으면요, 다시 쭉 올라가고, 악업을 또 지으면 다시 쭉 내려가고. 악업이 선업이니 하는 게, 업이 불교에서는 세 개로 치죠. 생각과 감정, 마음으로 짓는 업, 의업, 그 다음에요 입으로 하는 구업, 그 다음에 행으로 하는 뭐죠, 신업, 몸뚱이로 하는 신업. 이 세 가지,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생각과 감정, 그래서 마음, 말, 행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이 업을 짓는데, 이 세 가지로 죄를 안 지으면요 여러분이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몸이 가볍기 때문에 계속 떠버리겠죠. 이걸 뭐에 비유하냐면, 여러분이 업의 무게에 따라서 무거운 돌멩이, 가벼운 돌멩이가 있겠죠. 물에다가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탁 무거운 놈은 그냥 가라앉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죠. 가벼운 놈은 그냥 알아서 뜹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업의 빛이나 사실은 이 업장의 두터움에 따라서 그 같은 얘기죠. 빛이 그러면 어두워지겠죠. 업이 만약에 환하게 빛나고 있다면, 선을 많이 지었다면, 무지랑 아집을 벗어서 지혜와 자비 쪽으로 많이 업을 지어놓으면 위로 뜰 거고, 저 하늘나라로 갈 거고, 좋은 세계로 갈 거고, 극락으로 갈 거고, 만약에 반대로 하면은 저 지옥, 축생, 악이 하나 고르겠죠. 지옥에 가시든가 축생. 근데 어떨 때는 개팔자가 상팔자다, 뭐 이 중에 축생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집에 태어나야지. 안 그러면 저기 길에서 쓰레기 봉지 뒤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늘 불안 속에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이런 그 축생, 자 이렇게 육도를 돌고 도는 인연을 자꾸 지어요. 자기가 하는 만큼 받기 때문에, 누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만큼 그대로 가니까 육도의 인연을 자꾸 지어서 탐진치, 삼복을 여러 업을 쌓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여러 업을 쌓고 밤낮으로 불려서, 자 탐진치로 여러 업을 쌓고 밤낮으로 불려서, 업을 또 불려요. 그래서 분노와 한의 바람으로 마음의 불을 불어서 불이 타올라 꺼지질 않는다. 이 번뇌의 불이 지금 꺼지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분노와 한이 계속. 자, 이 탐진치가 일어나는 구조 보시면요, 탐욕이 있고요. 자 보십시오, 이 눈목자인데 눈이 참대요. 좋은 말 같죠. 눈이 되게 진실하고 참대요. 뭘까요? 이게 분노할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하셨을 때 눈이 제일 참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까? 성질내네. 신기하죠? 성질은 되게 원래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네, 이런 뜻이에요. 성질내네. 다른 거 다 감춰도 화는 못 감춰요. 화가 확 나올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밑바닥이 확 보이기 때문에 성질내네,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도. 한문으로도 눈이 참 참되네. 뭐랄까요? 가식이 없고. 난 정말 너 그냥 열받는다 하는 게, 분노는 못 참다는 얘기예요. 선명하게 속에 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데서 병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거는 병이 생겼다는 뜻인데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치가 무명을 상징하죠. 무명은 원래 무지거든요. 그래서 무명의 제일 직접적인 표현은 어리석은 무지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애고 참나도 모르겠고, 참나의 작용도 모르겠고, 지혜와 자비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잘 모르겠기 때문에 욕심을 자꾸 냅니다. 욕심을 낼 거 안 낼 걸 모르고 욕심을 자꾸 내요. 좋은 거 보면 다 갖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조절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무지가 심하면 막 욕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막 낸 욕심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성이 나죠. 욕구, 불만. 분노는요? 욕구, 불만에서 오죠. 욕구, 불만에 빠져요. 안 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어리석어져요. 그러면 더 어리석은 탐욕을 내게 되고, 이제까지 밀린 거 한 방에 난 받아내겠다. 취직을 못하고 계속 집에서 놀다 보면요, 이제는 웬만한 거 취직해서는 장가도 못 가요. 그러니까 더 센 걸 바라게 돼요. 한 방에 바로 사장이 될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점점 몰릴수록 이제 더 욕구가 커집니다. 즉 점점 더 어리석어지고, 상황이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수록 욕망은 이제 더 커져요.
그러다 보면 불만도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그건 네가 욕심낼 게 아니야. 그리고 그게 안 됐다고 왜 네가 화를 내지? 이해되세요? 하지만 가능해요. 어리석으니까. 참나랑 멀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본다든가 나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도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든가 그게 이 상태 아닙니까? 위기에 몰려서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욕망만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될 정당한 노력은 투입 안 하고 결과만을 바라게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그러면 눈이 더 가려지겠죠. 눈에 이렇게 흑막이 내립니다. 사물이 선명히 안 보이니까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본인은 지금 자꾸 그걸 욕심을 내게 돼요. 수행도 그래요. 수행도 그렇고 다 모든 일에. 그래서 이 탐진치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악순환을 일으킬수록 우리는 점점 더 육도의 세계에서 좋은 식으로 보살이 돼서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랑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육도를 돌더라도 보살이 돼서 도시면요. 가는 곳마다 빛과 자비를 뿌리고 다니시겠죠.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지금 흑막이 내려서 지금 본인이 어떻게 윤회를 주체적으로 못 굴리는 겁니다. 대승에서의 핵심은 윤회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심봉을 딱 잡고 참나 자리를 잡고 윤회를 자기가 굴릴 수 있어야 돼요. 육도를 자유자재로 굴려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육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죠. 육바라밀처럼. 여러분이 중심봉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본래 윤회는 없다 하는 걸 아시면서 동시에 육도를 돌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분이 보살이고요. 중심이 안 보이니까 윤회 세계에 빠져가지고 지금 전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런 식의 어둠의 윤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금 육도를 돈다. 그 업이 자꾸 불어간다. 탐진치 때문에 점점 업이 쌓여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대저 지은 업이 모두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참나를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전도됐다는 겁니다. 무지랑 아집으로 지은 업을 전대된 업이라고 그래요. 참나를 모르겠고 내 욕심, 나 어떻게든 내가 잘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자꾸 업을 짓다 보니까 네 가지 사나운 폭류라고 합니다. 사폭류. 네 가지 사나운 물결이죠. 류는 물결류자고 폭은 싸나올 폭자니까 무서운 물결에는요 사람이 그냥 떠내려가죠. 집도 떠내려가죠. 배도 떠내려가. 그래서 뭐 배는 그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쓰나미 그런데 보면 건물도 날아가죠. 예, 그러면 그런 폭류에 휩쓸려 버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가게 돼요. 주체적으로 윤회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허덕이는 존재가 되는데 뭐 때문에 지금 이 네 가지 이 뭐 때문에 이렇게 흐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흐름을 네 가지로 나눠놨어요. 봐보세요. 욕류, 욕계의 번뇌. 욕계는요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욕망의 세계에서의 이 업들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 존재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욕계 이상의 세계. 색계는요 여러분 연계예요 연계. 색계는 이 몸뚱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고스트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유령들 있죠. 몸이 있죠 분명히. 그래서 그 몸이 있는 세계를 색계라고 하고 무색계는 그런 몸이 없고 순수한 정신 생각의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동시에 다 살고 계신 거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은 욕계의 존재라고만 못 해요. 저 머릿속 생각은 남이 지금 모르죠. 제가 뭔 생각인지 안 보이시죠? 요건 색계 영역이에요. 제 안에 있는 색계 영역이에요. 제 안에서 지금 이 제 혼이 있겠죠. 제 몸뚱이에 가려진 이건 색계. 아까 그건 무색계. 생각의 세계는 무색계. 제 분명히 이 영혼의 몸이 있지만 여러분 눈에는 이 물질에 가려서 안 보이죠. 그놈은 색계. 지금 제가 있는 현장은 욕계. 그러니까 욕계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색계로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색계로 못 가고 이 연계 중에 아주 저차원 연계를 또 욕계라고 합니다. 이 뭐죠? 살았을 때 욕망에서 지금 못 벗어난 상태. 그래서 거기서 좀 정화돼야 색계로 가요. 욕망을 좀 가라앉히고 이 연계를 그대로 인식할 정도의 좀 그 안목을 갖춰야 우리가 색계로 간다고 합니다. 욕망이 좀 정화돼야. 그리고 그 색계 너머에는 무색계라고 하는 형체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 감정 작용은 있는 세계.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전체를 유라고 하는 게요. 자 보십시오. 에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에고는 뭡니까? 생각, 감정, 우감이죠. 요 생각, 감정, 우감이 색계, 무색계, 욕계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재료에서 지금 벗어난 건 아니죠. 한 생각이라도 굴러간다면 최소한 무색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삼계 안에 있지 삼계 밖에 아니에요. 삼계를 벗어나려면 한 생각도 없는 이 참나 자리만이 삼계를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 삼계 안에서 돌고 도는 이 흐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게 만드는 그 무서운 근원적인 흐름을 뭐라고 합니까? 무명의 흐름. 결국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르고 있나요? 무명 때문에. 그리고 이 무명이 잘못되어 있다. 무명으로 구르다 보니까 어떤 잘못이 생깁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명 때문에 잘못된 오판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견해의 흐름. 잘못된 견해를 갖게 돼요. 무명 때문에 잘못된 견해를 갖게 돼서 이 삼계 안을 구르는 겁니다.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무지를 가지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서로 이어지면서 심의식의 종자를 일으킨다. 내용이 갑자기 좀 어려우시죠? 이 불교 이론들이 좀 나와서 그런데요. 근데 이거보다는 쉬울걸요? 이게 더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걸 이해하신다면 모르실 건 아닙니다. 자, 심의식 한번 설명드릴게요. 불교에서 심, 의, 예, 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뭘 하셔야 되냐면 식설이 있거든요. 8식설, 7식설, 6식설 이렇게 각 의식을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이 플러스 여기는 5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5식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대충 통박으로 5식 오감이요. 오감 보고 듣고 안 입으시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좌표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뭘 봤다고 생각을 그 아시겠어요? 딱 봤는데 자, 뭘 보셨나요? 예, 즉 여러분은 이걸 이 정보를 안식을 통해서 받아들이셨지만 팬이다라고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의 의식이 작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식은 항상 육식이랑 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 보십시오. 당근 여러분이 팬을 보고 팬이다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팬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내가라는 걸 붙여주는 게 칠식입니다. 칠식은 이게 아집, 이제 아집의 영역인데요. 에고의 영역이에요. 에고를, 모든, 여러분이 한 모든 짓에다 내가를 붙여줘요. 근데 작은 나죠. 큰 나가 아니고, 참나가 아니고, 그 너머에 나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참나의 영역이에요. 이 참나 팔식을 보고 나라고 집착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칠식이 돼요. 여기서는 작은 나입니다. 칠식부터는. 팔식, 넘어는요 참나의 세계예요. 팔식은 팔식은 여러분이 그 어떤 뭐죠 선불교 하는 분들이 팔식은 뭐 마장에 뭐 마개니 이런 표현하시는데 유식설에 대해 너무 그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팔식은요 참나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팔식 보통 팔식설까지만 있어요. 구식을 안 세워요 잘. 왜냐하면 구식 여기서 따로 참나를 분리하겠다는 이 구식설도 있긴 있는데 원래 근원적으로는 팔식설 구식설을 안 세워요. 주류학설은 그냥 구식의 영역도 사실은 팔식이랑 같이 봅니다. 팔식이 자 왜 그런지 한번 봐보세요. 내가 펜을 봤어요. 지금 펜이 보였죠. 자 펜을 봤는데 여러분 봤는데 펜을 봤네 하지만 누가 본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봤다는 게 의식입니다. 칠식이 붙어요. 칠식이 있으니까 사실은 육식, 오식이 작용을 해요. 근데 칠식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작은 에고는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원래? 우리 그동안 공부해 본 걸로요. 에고는 어디서 나타나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 근원적의 청정한 내가 있어야 돼요. 그걸 팔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팔식에서도 팔식과 구식을 굳이 구분해 보자면 뭔 뜻이, 왜 구분이 될까요? 구식이 진짜 나고요. 팔식은 뭐냐면 나의 업보를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업보를 관리하는 나. 에고는 업보를 관리할 수가 없죠. 에고가 지은 짓을 관리해 주는 게 팔식이기 때문에 팔식은 참나의 영역이에요. 만약 기독교로 한번 봐보죠. 기독교에서요 여러분한테 뿌린 대로 거두게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두게는 해주는 존재는 에고일까요? 에고일 리가 없죠. 카르마를 집행한다는 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다른 종교로 가면 신의 영역이에요. 참나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작용이에요.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요, 아니면 모든 선한 일을, 업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딱 가지고 있다가 정보로 때가 될 때 계속해서 집행해 주는 존재가 팔식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참나의 작용입니다. 여기서 이 작용, 이 현상계랑 작용하는 오염된 부분을 빼고 말하면 구식만을 참나라고 하자는 설이 있고, 팔식까지 원래 참나로 보자는 설이 있고, 이렇게 유식설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유식 30송 같은 거 한번 해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강의할 때 한번 구분해드린 적이 있지 않나요? 구식과 팔식의 차이. 이 참나가 있고 이 팔식은 뭐라고 했죠?
에고와 참나가 만나는 영역. 에고가 아닌 에고. 이해되세요? 아, 이거 어려워질까봐 말을 못 꺼내겠네, 함부로. 예. 알식이 태극이고, 출식이 황극. 거의 크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태극, 황극까지 설명을 하긴 힘드니까. 자, 보세요. 참나는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존재겠죠, 여러분 안에. 근데 여러분이 참나를 그대로 느껴보세요. 지금 에고를 초월해서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참나만 느껴보세요. 그러면 참나를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참나 그대로가 아니고 참나를 느끼고 있어요. 근데 나다 남이다도 없어요. 예, 그 상태가 팔식 상태예요. 그 팔식 상태에 여러분의 모든 업보가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팔식은 참나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참나랑 작용과 본체를 구분하지 않고 유식설에서 팔식까지 가고 보통 끝내는 겁니다. 아래아식에서 설명을 끝내요.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은 내가, 에고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했어요. 연구도 하고. 이 한 모든 짓거리가 어디 저장됩니까? 팔식에. 팔식에는 그대로 필름, 마이크로 필름으로 다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참나가 그걸, 그러니까 다 생각해 보세요. 왜 팔식이 등장하게 됐는지. 참나는 오염되질 않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업보에 참나가 오염된 것 같지 않으세요? 미묘하죠.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염된 참나를 팔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명칭을 붙이면. 즉, 업보에 의해서 오염된 참나. 자, 그런데 참나는 본래 오염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오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식에 따로 구식을 안 세우는 게 기본식입니다. 유식설에서. 오염됐다고 표현을 하지만 본체는 청정하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건 사실은 업보기 때문에 업보만 청정해지면 참나를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참나기 때문에요. 참나는 절대 오염이 안 된다는 걸 전제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펜을 봤어요. 이게 그대로 이 정보가 나의 마음속에 저장이 됐어요. 어디 저장됐을까요? 에고한테 저장이 됐을까요? 참나한테 저장이 됐을까요? 참나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에고는 지가 한 짓을 지가 어떻게 다 그걸 저장.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본인이 한 모든 짓에 대해서. 그 중간 지대를 팔식이라고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의 작용의 세계예요. 참나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업을 관리하는 그 세계를 참나의 작용의 세계를 우리가 팔식 그럽니다만 그거는 거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참나랑 같이 말하는 거예요. 따로 구식을 안 세울 때는 팔식 참나와 참나의 작용을 통틀어서 팔식 그러는 거고 구식을 세울 때는요. 구식만 참나로 치고 팔식은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 거고 이해되세요? 예,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어려운 거 난해한 거는요. 제가 유식 30송을 나중에 해드릴게요. 유식학 할 때 한번 해드릴게요. 유식학이요. 제일 그 제목부터 그렇지만 되게 어려운 학문이에요. 아주 유식하면은 그냥 막 식 쪼개고 체험해보지도 않은 아래아식에 대한 설명 듣고 하다 보면요. 되게 울적해지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 저는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체험을 해보면서 이렇게 관찰해보면 저 원래 유식학 자체가 요가학파들. 인도에서 요가 제일 잘하는 분들이 체험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체험하고 일치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육아학파라고 그러거든요. 유식학을 만든 학파가 육아학파입니다. 요가의 한문이요, 육아학파. 그래서 실제 요가하던 사람들이 만든, 그러니까 실천, 불교 요가죠. 불교 안에서도 제일 수행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만든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공허하게 그냥 70 뒤에 한 80 때리자 뭐 이렇게 해서 대충 정한 게 아닙니다. 체험을 다 해보니까 에고의 영역까지 넘어갔는데 나를 나라고 작은 나라고 묶어주는 이 칠식을 탁 넘어갔더니 오히려 내 무수한 업보가 거기 저장돼 있고 거긴 청정한 세계들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세계를 연구해봤더니 근데 이놈을 참나라고 하기에는 업보를 관리하고 있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참나와 참 근데 분명히 에고는 넘어선 세계 참나의 세계는 맞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팔식이라고 표현하면서 전체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팔식 안에 뭐가 나뉘냐면요 엄밀히 말하면 팔식 안에서 팔식 구식설 나누는 사람들은 따로 봅니다만 팔식 안에 원래 청정 아래아식과 이건 참나 자체를 말해요. 팔식을 아래아식이라고 하거든요. 청정 아래아식과 오염된 아래아식을 두 개를 나눕니다. 이 중에 청정 아래아식을 따로 구식으로 빼자는 설이 있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참나와 참나의 작용. 이 참나 안에 여러분이 지은 업보가 이렇게 저장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그라미, 별표, 세모 딱 기록돼 있다가 여러분이 딱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별이 여러분한테 탁 나타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또 누구랑 원수 사이예요. 참나가 어떻게 해줘요? 딱 세모가 작동하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해줍니다. 와, 누구냐 하면 자기 아래아식이 한 짓이에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아래아식이 만들어낸 일이라는 거예요. 유식학설에서 신이에요. 아래아식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참나의 작용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업을 풀 수 있게 도와주고 이 모든 세계를 유지시켜줘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보신지 아십니까? 아래아식 때문에요. 아래아식이 하는 작용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업보에 필름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뚱이, 여러분이 사는 이 모든 세계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구성시켜주는 거. 여러분이 세계를 인식할 수 있게 다 보여주는 거. 이 참나의 작용이라서 그래요. 일체 유심 그러면 그게 아래아식의 작용입니다. 일체는 여러분의 참나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각각의 참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래아식으로 작용하면서 우리가 제가 지은 모든 업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게 내 앞에 이 세계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나한테 보이게 해주고 이해되세요? 내 몸뚱이를 느끼게 해주고 모든 나머지 그 식들이 대상으로 삼는 세계를 만들어줘요. 지금 제 마음 안에.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걸 체험해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참 수행을 할 때 언제일까? 2004년, 5년 그럴 거예요. 수행을 할 때 2003년 겨울쯤인데 이렇게 한참 수행을 하다가 잠을 자다가 탁 깼는데 일어났어요. 탁 일어났는데 뭐가 보이냐면요. 이 세계가 화면으로 보여요. 제 마음이 만든 화면으로 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TV 화면처럼 보여요. 혼자서 이렇게 다녀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약간 구부러지면서 다 입자들이 있어요. 그 입자가 모여서 제가 보는 세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명상 중도 아니에요. 생시예요. 이렇게 혼자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와, 이게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저한테는 이게 실존 세계인데 그게 화면에 입자로 보이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느 한 화면에 입자를 하나를 쭉 지그시 보니까 이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같은 어떤 상으로 변하더니 그 너머에서 빛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걸 다 빛이 만든다는 메시지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 세계는 지금 여러분 다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마음이 만든 겁니다. 마음이 만든 것만은 아니죠. 사실은 외부에서 자극이 오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게 펼쳐진 거죠. 이해되세요? 제가 이 펜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는 펜이 지금 나타났죠. 하지만 외부에서 이 펜이 보내는 이 신호가 여러분의 망막을 통과해서 여러분 뇌에 자극을 주니까 결국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펜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작용을 아래아식이 해요. 여러분의 몸을 느끼고 세계를 인식하고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아래아식이 여러분의 꿈속에서 꿈의 세계를 또 만들어주고 꿈의 몸을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서 돌아가는 이게 유식학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우주를 다 설명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일체 유심, 만법 유식 그러죠. 유식학설의 대표 그겁니다. 만법 유식. 여러분이 보는 모든 세계는 8식, 7식, 6식, 5식, 6식 안에 5식도 들어가기 때문에 8, 7, 6 세 가지에 불과해요. 이해되세요? 제가 대학 때 불경을 보다 이런 걸 봤는데요. 뭔가 그럴싸하긴 한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참 좋은데 혹시 지금 내가 이렇게 보는 이게 아리아식이라는 건가? 까지 가다가 에이 그냥 그런 거 아니겠지 하고 이게 혹시 했다가 에이 하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탁 참나를 깨치니까 이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때 그 미묘한 느낌이 좀 더 파들어갔으면 딱 지금 내가 보는 이 세계가 그대로 아리아식의 작용이고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것 자체에 이 모든 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깨치시면요. 깨친다는 거는요. 이런 구조까지 안다는 것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포함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만법 유식이구나 하는 말을 알게 됩니다. 이런 걸 도와주려고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고 하는 건데 화두를 잘못 풀면요. 이런 정보가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제가 봤더니 이 선사분들마다 화두 푸는 게 틀려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자료를 모아보면요. 아예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요. 진짜 옛날에 불교의 대선사들이 해놓으신 겁니다. 이거를
이게 내 체험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일 깨끗해요. 이해되시죠? 알쏭달쏭한 선문답을요, 각자대로 풀고 돌을 깨쳤다고 해버리면요, 불경이랑 이게 점검을 안 해보시면요, 자기만의 그냥 경지에 들어가 계신 게 많아요. 판치생모 하나 아시죠? 판자 이빨에 털럭이 났다. 이거를 어떤 스님이 아주 당대 최고의 고승 두 분한테 가서 배우는데, 한 고승은 판치, 판자 이빨, 이거 암리거든요. 원래 이게 판치가 지식인, 네이버 뭐 사전 찾아보세요. 판치가 암리예요. 판치에 털럭 났다 이거거든요. 부처가 뭡니까? 판치에 털럭 났다. 그런데 한 스님은 무슨 판치가 암리냐? 판자의 이빨이다. 한 분은 판치는 압니다. 다르게 푸십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게 같을까요? 서로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제자분은 이쪽 가서도 배우고 이쪽 가서도 배웠더니 본인이 혼란에 빠지죠. 고승이라는 분들이 다른 얘기를 해버려요. 자, 이런 게 판치 생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정확히 아시고 자기 마음에서 구현하고 계시다면 뭐라고 한들 사실은 그 잘못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해놓은 말 한마디, 알쏭달쏭한 말에만 너무 매이다 보면요, 자기만의 경지를 열어버릴 수가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화엄경이나 유마경이나 이런 유식설하고 비교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대로 팔계는, 팔식은 마계다. 제팔 마계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시면 안 돼요. 팔식이 뭔지 알고요. 이걸 아래아식이랑 싸우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걸 없애야 된다고. 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열반에 들려면 아래하식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은 맞을 수도 있죠. 아래하식 때문에 내가 윤회를 하니까. 대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승보살은요, 아래하식이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뭡니까? 좋은 업을 지어서 중생한테 이로운 업을 많이 지으면 아래하식이 칼같이 그거를요, 좋은 인과응보를 가져오게 만들어줘요. 연기법을 불리는 자리예요, 아래하식은. 신의 자리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비로자나불의 자리예요. 아래하식. 우주의 업을 다 누가 지금 관장하고 있을까요? 비로자나불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업을 짓는 존재지 여러분이 업을 집행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